12페이지 용문법. 오늘 역시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그 이 2페이지 용문법 가정법의 5가지 비디오 중에 지금 4번째 비디오로 오늘은 IVC 과정과 as if 과정, 그 특수한 과정이죠. 그걸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VC 과정. 예. 다른 동사 hope는 아닙니다. wish인 경우에요. 동사 IVC로 가정을 하게 되면 유감을 나타낸다. 예. 하지 못한 거, 그거에 대한 아쉬움, 유감을 나타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시제가 I wish, 다음에 사실은 대시 생략된 겁니다. 대절. 예. 그러면 I wish는 직설법 시제를 따릅니다. 얘는 직설 시제예요. 이 아내가 이 아내가 가정법 시제를 따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그것이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I wish는 직설법 시제를 따르고 that은 가정법 시제, 즉 직설법. 어떻게 직설법과 가정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시제가 가정법이 더 빠른다 그랬죠. 그래서 직설법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 자, 예문으로 들어갑니다. I wish I were rich enough to buy the luxury car now.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I wish는 직설법. 그러면 역시 시간 부사 직설법 시제 얘하고 얘하고 일치됐죠. 그런데 가정법이 대절이니까 대절의 가정법은 과거가 됐어요. 일치하죠 서로. 네, 이렇게 서로 다 일치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내가 부자였더라면, 부자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내가 부자였더라면 저 럭셔리 카를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였더라면 하는 거죠. 자, 그 얘기 속에는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I'm sorry. 유감이다. 그렇죠? 유감. I'm sorry. I regret. It's a pity. It is regrettable. 예. 다. 물론 여기 다 지금 that이 생략된 겁니다. 뒤에 that을 that을 붙여도 되고 여기도 that, 여기도 that, 여기도 that, 여기도 that, I wish that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 보통 많이 생략하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썼네요 제가. I'm sorry that I'm not rich. 가정법은 언제나 반대를 얘기하는 거랬죠. I'm not rich enough to buy the luxury car now. 여기서는 지금 다 일치되죠? 직설법이에요. 여긴 가정법이 없어요. I'm sorry는 가정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부사가 시간 부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대 얘기가 나서 나시 붙은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그랬어. 오늘 어디 가서 뭐 어디 저 해변이나 이런 데 걷다가 아주 비싼 차를 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충분히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토리를 봅니다.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하루가 지났거나 아니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고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는 내가 그 차를 사지 못한 거에 대한 유감이 아직도 있는 경우. 지금까지도 아쉬워. 그런데 아유, 다 정리됐어. 아유, 내가 뭐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래, 지금은 유감이나 그런 걸 느끼지 않아. 바람이 없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바라긴 했었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시의 내용, 즉 가정이 되는 과거 사실, 내가 부자가 아니었던 거에 대한 그 사실은 과거 사실인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두 가지 경우로, 하나는 이미 정리가 됐어. 내 마음 지금 편해. 하지만 그때는 소망은 했었어. 했으면 했어. 뭐라고? 그때 당시에 부자였었으면 하는 거지. 그쵸? 그 차를, 럭셔리 카를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였었으면 하고 했었어. 바랬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때 유감이었지. I was sorry that I was not rich enough to buy the car then.
다 지금 직설법이기 때문에 과거 부사 다 맞죠? 그 다음에 반대 얘기인 가정법이 직설법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케이스는 뭐예요? 아직도 그 차가 눈에 앞에 어른거려. 아직도. 아, 그때 내가, 근데 지금 차가 아마 떠났어. 그치? 어디 가서 그 차가 무슨 기회가 있었을지는 몰라요. 좀 특별한 경우일 수 있죠. 그때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좀 더, 어쨌든 그런 기회가 없어졌어. 그러면, 아, 그때 내가 참 돈이 있을 만큼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wish 그대로. 그 다음에 부자가 아니었던 거는 과거 사실. 그래서 과거 완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때는, 예, 여기에 맞추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I'm sorry. 자, 이거는 현재가 됐죠? 얘는 같은 거예요. 얘는 직설법 없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was not은 가정법. 아까 과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아니 그 과정 그 뭐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치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IVC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IVC까지는 직설법 시제를 따르고 대절 이하가 가정법이다. 그다음에 그건 직설법의 표현으로 I'm sorry, I regret that, it's a pity that, it is regrettable that로 바꿀 수 있다.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as if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As if 가정은 조금 많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많이 어려운 얘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틀립니다. 사실 여기 사람들도. 근데 어쨌든, 최대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s if 가정은 일단 의미가 무슨 의미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의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뭐뭐가 아니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 포인트는요. 그 여긴 두 가지 동작이 항상 나타나요.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그두 개의 동사의 시제가 또는 그 시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냐, 아니면은 엇갈려서 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논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두 동작이 항상 두 개의 동작이 있어요. 두 동사가 있어요. 그럼 그 동시 동작이면 동작이 그 동사가 똑같은 시점에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경우면 무조건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뭐가 됐든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논리적으로 그두 가지의 동사가 같이 일어날 수 없어. 먼저 뭐가 일어나게 먼저고 그 다음 동작이 나중이야. 논리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뭐가 됐던 과거든 현재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문을 들어봅시다. He speaks French as if he were French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동사가 뭐가 있어요? 동작이 뭐가 있어요? 하나는 말을 한다라는 동사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프랑스 사람이다라는 동사가 하나 있죠. 자, 그러면 그는 마치 프랑스 사람인 것처럼 불어를 한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프랑스인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시제가 다를 수가 없죠. 절대로. 그래서 이거는 동시 동작입니다. 동시 시점인 거예요. 그럴 경우는 무조건 뭐가 됐든 얘는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he's not French.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고 중요한 건 시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음 문장.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talks about the book as if he had read it. 자, had read가 됐어요. 여기는 아까 was였는데 had read는 had plus pp. 과거 완료가 됐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 두 개의 동작을 찾아봅니다. 말을 한다라는 동작과 여기는 읽었다라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뭐예요? 마치 읽었었던 것처럼 말한다예요. 자, 그럼 아까 논리적으로 이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그책 읽었어. 근데 그게 만약에 읽는 거 시점과 막그 읽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같다면, 아니 듣는 나도 지금 책 읽고 있는 걸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말을 안 쓰겠죠. 예,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엇갈렸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마치 그 책을 그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치 이런 또 하나의 예문 이런 거예요. 그는 마치 그 귀신을 본 것처럼 말한다. 그럼 그게 엇갈린 동작일까요? 동시 동작일까요? 그건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동시 동작, 같은 시점이면 그 듣는 사람도 귀신을 볼거 아니에요. 그런 말안 하죠, 그러면. 예, 바로 그게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은 뭐예요? 사실은 그는 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제가 하나가 내려가도, 다시 말해서 이게 과거가 돼도 그냥 이거는 과거 완료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In fact, he had not read it, though he said he h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논리적으로 책을 읽는 시점과 그 책에 대해서 말하는 시점이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같다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듣는 사람이 같이 보고 있는데. 예, 그게 바로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것 같지만 as if 과정과 I wish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